LSE재팬은 2010년에 법인이 돼서 지금은 이제 LSE 일렉트릭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일본에서 전력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전력기기, 차단기를 많이 판매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태양광 모듈, 태양광 발전소 EPC까지 이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태양광 발전소보다는 이제 전력에 필요한 저장 장치,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ESS, 에너지 스토리징 시스템 시장이 일본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원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ESS를 설치하기 시작을 했고, 원래는 그 보조금이 1조 원이 넘는 보조금, 2배 이상으로 보조금이 나와서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PCS 설비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는 뭐 한국에 있는 배터리, 중국에 있는 배터리까지 소싱을 해서 저희들이 ESS 솔루션을 만들어서 여러 곳 회사에 공급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이제 그 ESS 솔루션을 가지고 큐슈하고 홋카이도에 EPC까지 해서 두 개 안건을 무난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SE 재팬이 ESS에서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활발한 역할을 해서 일본에서 아주 존재감 있는 회사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전시회 저희들이 일본에서 14번째입니다. 그래서 14번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고, 참가를 하더라도 설명도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을 해왔었고 올해도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시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보다도 사람이 한 제 두 배 이상을 늘었고, 저희들 쪽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도 두 배, 세 배 이상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ESS 솔루션을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적석에서 이제 구매를 하겠다는 고객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끝나면 그런 걸 다 잘 모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시회 어쨌든 보시면 ESS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옆에 있는 회사들도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도 일본 시장의 ESS 시장을 아주 좋게 보고 지금 처음으로 참가한 업체들도 많아서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비즈니스, 좋은 비즈니스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입사를 해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서 1년을 보내고 법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글로벌 마케팅에 있던 분들이 또 이제 본사에도 많이 계시지만 또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갖고 그 인연으로 해서 여러 곳에 이제 같이 연락을 하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이라는 게 본사 없이 사업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본사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본사에 쉽게 연락을 또 할 수 있고, 본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에도 많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2013년에 LS 엘렉트릭の方に入社をしましてですね、 2018年にこちらの日本の方に駐在として来て今6年目を迎えております。昔はですね、太陽光モジュールとかリングメインユニットとかそういった単品の物を販売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最近そうですね、日本の方でも韓国のように蓄電池、要は ESS に関連する興味、 またお客さんからの関心が非常に多くなっているので、それに関して今集中的にその ESS の営業活動を行っている。で、私は ESS ソリューションチームのチーム長として活動している状況であります。今年の2023年の今回展示会に関してはですね、去年まではやっぱりコロナ
によってお客様の方がですね結構まあ制限もあったりとかまた海外のお客様もちょっと制限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年はですね結構お客様こう入ってきてでまあ太陽光だったりとかまたこう蓄電池のソリューションに関して非常にご興味を持っていてで弊社の自社生産であるこう蓄電池用のパワーコンディショナーの方を集中的に営業活動しながらまたバッテリーいろんなバッテリーメーカーさんと組み合わせしてでシステムのインテグレーターまたEPC の工事IPP とかこういった運営の方までお客様に紹介している状況であります。韓国の蓄電システムに関してはですね結構2018年まあ大きい部門には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こう蓄電池の方をこう活性化するためにですね本社のこう方々の熱意ある挑戦力またそういった支援が非常に大事になっております。ですのでこう LS のエレクトリックジャパンの営業またそういった活動に関して非常に大きい興味と大きい関心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以上です。こんにちは。私は LS エレクトニックのジョンと申します。日本の LS エレクトニックのジャパンの方で、ESS ソリューションの方で所属しているところです。それで弊社としてはESS のパワコンと蓄電池システムの方を一体化したところでお客様の方により早くより安く提供しているので弊社の方でも日本国内ですごい展開しようと思っております。今回の展示会を準備することにあって、2、3年前はやっぱりコロナの方でお客さんすごい少なかった時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の状況コロナの方も全部こう緩くなってまして、皆さんマスクの方も外した状況の方になっているのですごい多いお客さんの方から弊社のブースの方に届いて、いろんなところを説明とか質問とかの方の引き合いを増やし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去年の方から私の方からもESS ソリューションチームの方からもすごい営業の方を力を入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展示会の方と営業の方を一緒に並行することによって少し体的にも少しちょっと大変な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日いろんなお客さんの方から来ていただいて、相談とかを進めることでそういった記憶の方が全部なくなった状況です。でそれからもこれからも明日も残ってるので頑張ると思っております。